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날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 드립니다. 올해 53주 주일마다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은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옥토와 같은 준비된 마음이 되어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는 놀라운 역사가 강단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바르게 증거하게 하시고 묵상하고 연구하여 증거케 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부족한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올해 한 해 동안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하며 사명의 문을 여는 큰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오니 이 강단을 지키어 말씀을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회학자인 퇴니스는 사회를 둘로 나누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는 공동사회가 있고 또 하나는 이익사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공동사회는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기 전 농경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의 형태가 공동사회였고 이익사회는 산업이 발달하여 자본주의 문화가 형성되면서 이루어진 사회가 이익사회였다. 그렇게 설명하고 퇴니스는 두 사회의 특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동사회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열려있는 사회이고 이익사회는 사람과 사람의 사이의 관계가 닫혀있는 사회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랐던 고향은 동성불악입니다. 150여호가 사는 시골 마을에 모든 주민이 서른촌 안에 드는 친족들입니다. 제가 청년 때까지만 해도 저희 동네는 그야말로 공동사회였습니다. 설날이 되면 각자 자기 집에서부터 출발하여 작은 종택으로 그리고 낮 시간이 되면 큰 종택에 150여호의 가족들이 거의 다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떡국을 끓여 먹고 오후에는 새끼줄을 쳐놓고 장작 유술 노는 그런 놀이도 했습니다. 언제든지 누구 집에 들어가도 밥을 달라고 하면 아무런 이유를 달지 않고 상을 차려주는 동네였습니다. 수박과 참외, 사과와 어떤 때는 닭을 처리해도 들켜도 괜찮는 공동사회였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제 어르신 집 수박밭에 수박을 훔치러 갔어요. 원두막에서 이미 수박을 훔치러 온 것을 알고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야들아, 줄 밟지 말고 몇 개만 따가거라. 그렇게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야말로 서로서로가 다 열려있는 공동사회였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올해에 누구와 어디에서 함께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에덴 동산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은
공동사회의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서로의 관계가 온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자연과의 관계도 열려 있었고 세상과의 관계도 온전히 열린 공동체가 에덴 동산입니다.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막혀 있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열려진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완벽한 모습이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새하늘과 새 땅의 그림자가 에덴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의 특징은 모든 관계가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자본주의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물질의 이익 때문에 어쩌면 사람과의 사람과의 관계가 닫혀있는 곳에서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열려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열려야 합니다. 세상과의 관계도 열려야 합니다. 자연과의 관계도 열려야 합니다. 닫히면 안 됩니다. 막히면 안 됩니다. 원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에덴 동산이 되어질 때에, 열린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은 어쩌면 이익사회의 가장 첫 번째 모습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질문화에 꽃을 피웠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이익만 있으면 되는 사회였습니다. 세상과 닫혀 있어서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다 닫혀 있었습니다. 다 막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상으로 흩어버리고 바벨탑을 무너지게 하는 심판을 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인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했을까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열려 있었습니다. 롯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포위되어 인질로 잡혔을 때 생명을 걸고 가신을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구출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열려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해 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열려 있었습니다. 세상과 사람과도 열려 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자본주의 문화 속에서 물질 만세를 부르며 이익사회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모든 관계가 열린 에덴 동산이 되어야 합니다. 바벨탑이 되면 안 됩니다. 소돔화되면 안 됩니다.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해를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올해는 내 마음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교회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 동산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 새해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 속에 살아가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사는 새해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중국의 순자는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될 바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과 의가 있어야 하지만 예가 없는 인과 은은 제구실을 하지 못한다. 무슨 뜻인가 하면
인이라는 말은 어짐 사랑이죠. 어지린 자. 어짐 사랑은 아무리 많아도 예가 없는 인은 도덕적인 인간이 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옳음, 옳다는 의도, 예가 없는 의는 도덕적인 인간이 되게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가 있는 인, 예가 있는 의가 될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도덕적인 인간이 된다고 말합니다. 예가 무엇입니까? 질서와 순서를 아는 것, 위와 아래를 아는 것.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설명드리면 인사를 잘하는 것, 그게 예입니다. 예가 있는 인, 예가 있는 의가 될 때에 도덕적인 인간의 바탕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을 하는데, 도덕적인 인간이 되는 기초와 바탕은 바로 예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에덴 농산에서 모든 열린 관계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어지는 바탕과 기초와 뿌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 뿌리와 바탕과 기초가 없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절과 2절과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다 만드시고 일곱째 날 안식일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이 쉬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며 거룩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했다. 여러분들, 복되게 했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우리 수없이 인사를 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복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복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런 장애와 요소 없이 우리에게 임재한다는 뜻으로 바꾸어 설명해도 괜찮아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야 하나님이 하늘의 은혜의 복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에덴 농산의 뿌리와 바탕과 기초는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누구에게 은혜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를 구별되게 에덴 농산에서 살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안식일을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사이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힘써 하라. 너와 내 아들들, 내 딸, 내 남종, 여종, 내 가축,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일하지 말라. 그러며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그 안식일 정신으로 우리가 지금 지키는 게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그 주일이 안식일 정신으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에덴 동산이 되는 기초와 뿌리는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더랬습니다. 군대에 가면 제식 훈련을 해요. 끊임없이 앞으로가 뒤로 돌아가 우양 앞으로가 좌양 앞으로가 매일 보명이 되면 합니다. 그 제식 훈련과 같은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주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은혜의 복을 내리시고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장 많이 쓴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모든 관계가 열렸습니다. 하나님과 열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열리고 세상과 자연과의 관계도 다 열린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고린도에서 장막을 끼우면서 일을 하다가도 안식일이 되면 바울은 여전히 쉬며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대헤롯에 대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헤롯은 안식일을 무시하고 안식일을 무시하는 일을 했다. 그 헤롯은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에돔인인데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심이 가득해서 아들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다 죽였어요. 은혜 없으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결정적인 문제가 주의를 지키지 않는 문제였다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지켜야 될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내 몸이 무엇입니까? 내 인격, 영혼과 육체와 마음 전 인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겁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반드시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무 장애 요소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주일에 다른 곳에 가 있으면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저하게 새해는 주의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행을 가도 주의를 지키십시오. 결혼식이 주일보다 더 귀하면 안 됩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의 만남이 주일보다 더 귀하면 안 됩니다. 운동하고 놀러 다니는 것이 주일보다 더 귀하면 안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지혜가 동원되어야 되지만 어떤 이유라도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주일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은혜를 받고 내 몸이 성령이 충만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을 이 한 해 제대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제가 택시를 타고 교회를 왔습니다. 돌아가는데 서민우 목사님이 저를 집까지 태워줬어요.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미국에 유학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GRE 시험을 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다 주일에 친다는 시험을 쳐서 자격을 얻어야 미국 유학을 갈 수 있는데 전부 주일날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일본애를 알아보니까 일본에서는 주일날 시험을 치르지 않고 평일에 시험을 친대요. 실제로 목사님은 일본에 가서 시험 치기로 모든 계획을 다 했어요. 그런데요 일본에 가려고 계획을 하는 중에 1월 중에 금요일에 GRE 시험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직 나이도 어린 목사님 금방 되어 출발하는 사람이지만 제 마음에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교회에다가 휴가를 내서 얼마든지 주일날 시험을 치를 수 있었을 거예요.
일본에 가서라도 주의를 시험을 치고 주의를 지키겠다. 그 생각이 제 마음을 참으로 감동하게 하고 집에 가서도 그 감동의 여운이 제 마음을 꽉 붙들었습니다. 금요일에 시험을 치르는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서민우 목사님의 앞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의 은혜의 복이 내리는 방법의 첫 번째 기초와 뿌리와 바탕은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 한 해 동안은 주의를 제대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의 복을 내리시는 은혜를 아무 여과 없이 이슬비처럼 가랑비처럼 소나기처럼 받을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어지는 에덴 동산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의를 지키라는 그 바탕에서 살 때 에덴 동산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중국의 서예가로 유명한 위우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는 제자가 숨을 헐떡거리며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잣거리에 선생님의 글씨를 모조판으로 해서 식당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빨리 가서 당장 혼내고 그 이름을 떼내야 됩니다. 그랬더니 위우린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식당 이름이 뭐냐? 베이징 자장면입니다. 그래. 한참 유련히 생각하더니만 화선지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는 글씨를 씁니다. 그리고는 이 글씨를 식당 주인에게 갖다 주어라. 그 화선지에 쓴 글씨를 제자가 보니까 베이징 자장면이라고 쓴 거예요. 아니, 스승님, 이럴 수 있습니까? 혼내고 당장 그 간판을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글씨를 써줍니까? 그랬더니 위로니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짜 글씨를 간판에 걸었다면 내가 인정받았다는 것 아니냐? 내 필체는 내가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내 필체로 그 간판을 걸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가 그 식당 주인에게 실제 진짜 위륜의 글씨를 갖다 주었더니 그 글자를 받고 식당 주인이 그 자리에서 울었대요. 그리고는 위륜에게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한 이야기에서 위륜의 포용의 덕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주의를 지키며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포용의 덕이 필요합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구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어요. 16절, 17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게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을 좁혀서 설명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생명나무 열매는 먹어야 돼요. 그러나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생명나무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요한 칼빈은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어야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도 보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그 앞뒤 문맥을 보면 역시 그 해석도
생명나무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말씀이 인격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사는 사람은 말씀이 인격화되어 생명이 자꾸만 자라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앞뒤 문맥을 보세요. 에덴 동산의 물이 네 개의 강을 통하여서 온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에덴 동산의 물이 충만해야 돼요. 많아야 네 개의 강으로 흘러가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인격적으로 체험이 되어서 생명이 풍성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에덴 동산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 생명이 풍성하기 위해 소극적으로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돼요.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선악과를 따먹으러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지만 이 선악과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생기는 거예요. 좋은 것입니까? 좋은 것인 것 같지요.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선과 악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이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선과 악을 구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을 분별하는 능력이 없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도덕적이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심판하고 사람의 죄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오늘의 의미, 말씀을 순종하여 생명이 흘러넘치지 못한 사람이 누구냐? 선악을 내가 결정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겁니다. 너 죄 지었지. 너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야 돼. 그게 선악과를 따먹는 우리의 오늘의 모습입니다. 말씀의 잣대는 내게는 분명해야 됩니다. 조선 명종 때 임천의 좌우명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독처무작이, 혼자 있을 때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대학의 신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스스로 삼가야 한다. 염두리 개인은 말씀의 잣대 앞에서 정말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어긋나는 길을 걸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의 잣대로 남을 정죄하고 말씀의 잣대로 남의 죄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일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교회에서 무슨 죄가 있을 때 당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치리를 할 때도 반드시 그 사람을 세워주고 살려주기 위해서 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나인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하나님이 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언제나 나 아닌 이웃을 세워주고 살려주는 사람이, 포용의 덕을 가진 사람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생명이 풍성해지는 사람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방주에 들어갈 때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 그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실 때 방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나 방주 밖에 모든 것은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8장 13절에 보면 601년 첫째 달 초하루 1월 1일입니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쳤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 뚜껑을 제쳤더니 노아의 가족이 육지에 도착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생명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이 에덴 동산인데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의 죄를 정죄하는 겁니다. 남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남을 제거하는 데 앞장서고 사람을 세워주고 살리는 데 앞장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를 세워주고 살려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의미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거예요. 정말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무슨 일을 하든지 죄를 처벌할 때에도 사람을 세워주고 살려주는 생명나무의 말씀에 물을 먹고 생명이 풍성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원래는 사람을 살리는 데 앞장섭시다. 사람을 세워주는 데 앞장섭시다. 그 사람이 진정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사람이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어 인격화되어져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풍성한 사람, 그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살면 어떤 은혜가 역사되어지겠습니까? 10절에서 14절에 읽어보면 에덴의 근원으로 해서 흘러나와 강물이 네 개의 강으로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수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떼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그 당시의 세계 속으로 에덴 동산에서 나온 물이 흘러가게 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내 삶의 자리가 에덴 동산이 되기만 하면 내게 있는 넘치는 생명이 이웃세계로 서울 또한 베트남 저 세계 곳곳으로 흘러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이 되기만 하면 거기서 반드시 생명의 물이 나와서 온 세상을 적시는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경님이라는 시인이 정월의 노래라는 시를 썼습니다. 눈에 덮여도 풀들은 싹트고 얼음에 깔려서도 벌레들은 숨쉰다. 바람에 날리면서 아이들은 뛰놀고 진눈깨비에 눈을 못 떠도 새들은 지저긴다. 눈이 덮여도 몸뚱은 터오고 바람이 맵찰수록 숨결은 더 뜨겁다. 올해에도 좋은 일만 있지 않을 겁니다. 힘든 산을 넘어가는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겨울처럼 눈이 덮이고 얼음이 깔리고 바람이 불고 진눈깨비에 눈을 못 뜨고 눈이 덮여지고 바람이 맵차는 그런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형통하는 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새해 어떤 경우에도 에덴 동산에서 살면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면 풀들은 싹두고 벌레들은 숨쉬고 아이들은 뛰놀고 새들은 지저귀고 몸동은 토하고 숨결은 더 뜨겁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른 곳에서 살지만 이 새는 에덴 동산에서 살아서 그 넘치는 생명이 온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 첫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자리가 에덴 동산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복을 받기 위하여 주의를 제대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인격화되어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주고 살리는 데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 내가 지고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의 생명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다른 곳에 살지 말고 에덴 동산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